자, 다음은 이제 코인 쪽하고도 연결이 돼서 올라갔었던 KG 이니시스 보겠습니다. 현경스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11,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많으시네요. 오늘 한 4% 밀렸습니다.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1.7% 하락하면서 43,314달러. 그러니까 44,000원 찍고, 어제 최고점 찍고, 오늘 살짝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같이 연동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최근에 이 급하게 올라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KG 이니시스는 어떻게 할까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결제 서비스, 대표적인 결제 서비스 업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의 단기적인 수급 상황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대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단기 이슈로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대가 어느 정도 오늘 당일 지금 현재 시세를 보게 된다면 전일 대비해서 1.7% 정도 하락하면서 소폭 조정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폭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관련해서 올라왔던 이슈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과열권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코인의 가격대가 지금 가격대에서 좀 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오버슈팅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이런 기술적인 흐름은 함께 살펴볼 거고요. 여기에서 이 회사 자체의 이슈를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가격대는 뭐 12,000원대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수익권에 가져가고 계시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신다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린 기술적 흐름 좀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결제 시스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 결제 시스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벤사와 피지사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벤사는 뭐 오프라인, 우리가 흔히 카드 긁는 단말 기계 있죠. 그런 기계들을 관련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피지사들은 온라인 결제하는 이 뭐 쿠팡 같은 데서 우리가 결제하는 그런 회사 결제, 온라인 결제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최근 우리가 대부분 온라인 결제를 많이들 하고 있죠. 바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프라인 결제를 많이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하는 이 O2O가 진출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결제 서비스 업체가 장기적으로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측면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죠. 바로 애플페이 출시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요. 23년 3월에 NFC 기반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애플페이 출시로 부각이 됐었죠. 이런 부각 측면에 있어서 애플스토어가 추가로 나오고 또 이런 결제 서비스가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제 서비스 업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PC사들의 흐름 그리고 O2O 산업에서의 증가 이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회사가 아닌가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살펴볼 텐데요. 단기적으로 많이 나왔죠. 상승 흐름 많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지지된 흐름 이후에 상승 그리고 오늘 뭐 어느 정도 장대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인 가격대가 뭐 1.7%, 2% 이상 떨어지지 않는 지금 어느 정도 지지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대에서는 거래대금 줄이면서 지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 흐름 오버슈팅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에서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느 정도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단기에 크게 급등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 지지라인 12,000원 손절가로 잡으시고 그리고 현재 오늘 고점 라인에 14,000원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추가 이슈가 나왔을 때 16,000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G 이니시스 앞서 뭐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뭐 애플페이와 같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이 좀 있다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우선 매매 관점에서 목표가 14,000원, 2차 16,000원, 손절가 1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